안녕하세요. 색종이 봉투를 접어 보겠습니다. 색종이 봉투를 접어서 절에 세뱃돈을 넣어 줄 수도 있습니다. 색종이를 대각선으로 반으로 접습니다. 그리고 다시 펴서 반대로 또 접어 줍니다. 펼쳐서 중심선에 맞춰서 접어줍니다. 반대쪽도 접어줍니다. 그런 다음 뒤집어서 이 부분도 중심선에 맞춰서 이렇게 접어주세요. 그런 다음 이렇게 주시고 다시 이렇게 접어줍니다.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접어주고 그런 다음 여기도 접어줍니다. 펼쳐서 여기를 이렇게 올려주고 다시 펼쳐서 여기를 접어주는데 이 부분이 이 선에 맞춰서 접고 여기 끝부분이 직각이 되게끔 이렇게 접어주세요. 마찬가지로 반대쪽도 이렇게 접고 뒤로 꺾어주는데 이쪽 선이 맞게끔 그리고 여기는 직각이 되게끔 접고 이쪽 부분을 꼭꼭 눌려주세요. 이렇게 접어줬습니다. 그런 다음 여기를 이렇게 접고 다시 이렇게 접어줍니다. 이쪽 선과 이쪽 끝과 여기가 거의 비슷해지도록 이렇게 접어주면 됩니다. 그런 다음 색종이를 한장더 꺼내서 접어주고 이렇게 접어서 여기 한쪽만 사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가위로 대각선으로 접고 또 대각선으로 접어줍니다. 지금 색종이 봉투의 아래쪽이 노란색인데 노란색이 이렇게 접힐 수 있도록 해주세요. 여기 기준선에 맞춰서 접고 다시 접은 선을 기준선을 삼아서 접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눌려주고 반대쪽도 기준선에 맞춰서 접어주고 접은 선에 맞춰서 다시 접어주세요. 그런 다음 이렇게 하시고 뒤로 돌려주시고 여기를 접어주시면 됩니다. 불칠을 할 건데 여기 이 부분을 불칠을 해서 이 부분에 눌려서 불칠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뒤로 넘겨서 해주시고 다시 넘겨서 이렇게 해주시는데 이 부분에 불칠을 하시고 다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피모형으로 바로 사용을 하셔도 되는데 딱지를 접어서 이 부분을 꾸며줄 수도 있습니다. 딱지를 접으실 때는 이렇게 접으시고 다시 접으시고 한 번 더 접어서 이 부분만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끝을 직각이 되게 한번 접어주시고 다시 이렇게 접어주신 다음 한 번 더 접어주세요. 그런 다음 여기를 잘라주시면 됩니다. 여기에 맞춰서 끝을 잘라주시고 보라색, 노란색이면 여기가 보라색이 되게끔 해주시고 접고 끝을 또 접어서 이렇게 접어주시고 다시 이쪽 끝도 접어서 접어주시고 다시 여기도 접어서 이렇게 접어주셔서 여기 안으로 넣어주시면 되는데 그냥 넣으시기가 너무 힘드시면 바늘이나 핀셋 같은 걸 이용하셔서 벌리시고 안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풀칠을 하셔서 여기 끝에 붙여주시면 됩니다. 책종이 봉투 접기 완성!